아직도 멀었다. 교만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순종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솔깃한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열왕기, 역대상하의 왕조시대, 그리고 사울과 같은 케이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같고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식을 몰래에게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곤 합니다. 우상숭배,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으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먹고 배부르면 또 우상숭배를 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를 반복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거울 삼아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쩜 그렇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세상의 잘못된 정보와 왜곡, 타락 등을 통해 우리의 사고체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너희 마음은 부패하고 교만하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마음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변화받을 수 있으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담을 만드니까 너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라. 나에게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나에게 맡길 때만이 너희는 진정 변화될 수 있단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고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으면 너희들의 생각은 악하단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들, 시기 질투하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해지길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이 뜻이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교만한 생각을 품고 살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올 때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불평불만이 튀어나올 때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고 올라오는 교만, 악한 생각들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름 순종하는 것 같고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하며 아직도 내가 교만하구나, 회개가 덜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묵묵히 나를 내려놓는 것, 이 자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만족하실 만큼 낮아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랍니다. 누가 이기나 하나님과 씨름하시겠습니까? 내가 항복하는 게 가장 빠르답니다. 빨리 내려놓느냐, 된통 깨지고 나서 내려놓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